설마요? 진짜 얼마나 매력적이? 아, 보통 남자라면 보통 매력적인 분이 아닌데요? 내용은 거의 아내의 유혹 수준이에요. 아니 누가 만나면 얽히고 설키고 애가 지금 중학생이라 그랬지 내용은 막장 드라마야. 잠시만 저 사람 아내의 유혹이 그 주인공분이 나와 계시네. 맞네요 맞네요. 역시 레디 액션. 너 정교비 너 정교비 너 잘 만났어. 아 정교비 재밌게 얘기해 할게요.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정말 상처를 받아서 헤어졌어요. 제가 먼저 이별을 통보했어요. 아 먼저 이제 안 되겠다 헤어지게 됐는데 그 오빠가 저를 못 잊어서 오. 저한테 다시 온 거예요. 세 번째 옵니다. 근데 그 사실을 알고 그 3학년 언니가 저를 학교 골목길로 언니한테 이제 불린 거예요. 아이고. 그 남자분과 원래 이제 좋아하고 있었던 분이 네. 지영 씨를 찾아와서 네. 뭐라고 그러던가요? 언니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, 너 때문에 내가 걔랑 못 만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. 네. 그래서 제가 그게 왜 나 때문이냐. 오. 그 오빠가 날 좋아하는 건데 오. 그 오빠가 날 좋아하는 건데 오.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얘기하고 싶었지만 언니가 못하잖아요. 무섭잖아요. 선배, 그 분위기가 선배니까. 너무 무서운 거예요. 네.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언니한테 살짝 터치를 당했어요. 네. 그, 이것도 아니고 여기 연속으로 이렇게 연속으로 맞은 거예요. 연속으로 네, 한쪽만 또 때렸네요. 이렇게. 근데 때린 걸 얘기하면서도 밝아요. 네. 네. 한쪽만 이렇게 네.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울고 있었는데 네. 그 순간 그 오빠가 온 거예요. 오빠가 나타난 거야. 그만해! 달려와서 정말 그만해! 뭐 하는 거야? 그래서 저한테 한번 했어요. 미안해. 많이 아프지? 일단 아내의 유혹으로서 다모 정도 나서 다모. 아프냐? 아프냐? 나도 아프다. 다모까지 갔습니다, 일단. 제가 데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. 제가 중3 때 데뷔를 했거든요. 예. 너무나도, 데뷔하기 전에 네. 그 오빠랑 헤어졌을 때 정말 슬펐던가요? 너무 슬펐어요. 제가 그렇게 슬픈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갔어요. 예. 이 슬픈 마음에 제가 노래 한 곡을 불렀어요. 이은미 선배님의 애인 있어요를 불렀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인 있어요. 중2 때. 중2 때 저가사 이해하기 힘들거든요. 제가 정말 노래를 너무 슬프게 울면서 부른 거예요. 근데 결국에 제가 이제 데뷔를 하게 돼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. 근데 제가 그 오빠를 두고 가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. 네,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그 오빠 때문이라고 얘기는 못하고 내가 엄마 아빠 두고 어떻게 서울을 가냐고 울고불고 난리를 친 거예요. 나 안 가겠다고. 결국에 엄마가 너무 수상하니까 너 왜 그러냐 어제까지만 해도 데뷔한다고 좋아해놓고서 막 그러길래 제가 사실대로 말했어요.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오빠 때문에 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얘기해 주신 거예요. 세상은 넓고 넓다고 지금 여기서 만난 그 남자애보다 더 잘생기고 연예인 바보라고 장동건 씨도 계시고 원빈 씨도 계시고 너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그 남자 때문에 너가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칠 게 아니라고.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 그런가? 그래서 이제 결국에 제가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. 예. 데뷔를 해보니까 어때요? 어머니 말씀이 맞던가요? 엄마 말이 다 맞더라고요. 완전 꼬빠랑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까? 네, 지금은 끊긴 상태예요. 뭐하고 지내는지 근데 또 데뷔한 거 그 모습을 봤을 때는 계속 오거든요. 뭐 쪽지나 뭐 이런 거. 제가 친구한테 들은 얘긴데요. 이제 미니홈피에 아직도 저를 좋아하는 그런 글이 있는 거예요. 난 기다릴게 막 이런 글이 나와요. 아, 16년 지났는데? 네. 그런 글이 있었대요. 지영아, 내가 네. 보기에 미니홈피에 들어왔다는 걸 보니까 정교비! 아니 그냥 이거 걔 딱 느낌을 보니까 걔가 정교빈 같아. 아
야.